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절기 중에 하나인 이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는 보면은 일곱 개의 이스라엘에게 절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에는 우리가 보통 이 개신교로 하고는 교회에서는 네 번의 절기를 지킵니다. 아, 이제 크게 뭐냐면은 성탄절이 있죠. 부활절. 물론 성령 강림주일도 있지만 또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 이제 추수감사절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일인데 이 유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오늘날로 하면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거기에서 해방을 시켜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은 산 밑에 있고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여섯 번 모세가 그 신의 산 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말씀을 주세요. 그걸 계명과 법도와 규례와 율례라고 하는 이것을 그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으로 613가지의 또 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헌법이 있으면 또 거기에 그 시행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이렇듯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는 1년에 세 번씩 이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 절기에는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혹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맥추감사주일이잖아요. 이 맥추감사주일은 맥추절에서 유래가 됐는데 이 맥추절은 그의 농사를 지었을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수확한 거 있죠. 그 수확한 것의 첫 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기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그것을 흔들고 제사장이 주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맥추감사주의를 맥주감사주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맥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보리맥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리를 거두었을 때 첫 단을 하나님 앞에 이제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우리 잘못해가지고 맥주감사주일이 되면 안 됩니다.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 적과 꿀은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정착하고 농사를 짓게 되면 그의 첫 열매를 거둔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데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정하시고 지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추수해가지고 제일 먼저 첫 열매를 가져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일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첫 열매 거둔 거 제일 귀한 건데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첫 번째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또 꼭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그들이 살고 있는 땅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농부가 열심히 씨도 뿌리고 잡초도 제거하고 거름도 주고 또는 물도 줘야 되고 잘 가꾸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과
바람과 비와 이런 걸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씨와 땅과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걸 잊지 말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1년에 세 번씩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전부 다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아니면 모일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민족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그 백성을 시험해 보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네, 출애굽기 34장 21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 보면 그런 말씀,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 이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왜? 유월절로부터 이 칠칠 일곱, 그러니까 일곱 주간이 지나서 칠칠 49죠? 그래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보리를 처음으로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면은 무교절이라고는 6월절,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는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 마지막 때는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계속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첫째,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에게 해를 가하고 고통을 주고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다 내가 네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몰아낼 거라는 거야. 네, 오늘날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지키는 자의 삶의 터전을, 아니 하나님께 나에게 고통을 주는 원수와 사탄과 질병과 이런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몰아낸대요. 그 다음에 내 지경을 넓히리니, 여러분 어때요? 그 삶의 터전을 확장시켜 주신다는, 오늘 우리로 하면 사업의 영역, 우리로 하면은 또 어떤 영향력의 영역, 사역의 영역, 이런 어떤 영역을 하나님께서 넓혀줘요. 확장을 시켜주신다는 거. 사업한 분들이 사업의 영역이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지경이 넓혀지는 복을 주신. 그리고 세 번씩 하나님 앞에 그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루살렘 오른 사람에게는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도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터전, 물질, 건강, 사업, 자녀, 가정, 행복,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원수와 대적과 도둑과 사탄, 마귀와 질병과 사고, 재난,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졸리도 주무시도 않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성경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물질도, 내 인생의 소중한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있는 귀한 것들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천년을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해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틈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 보면 네 재물, 네가 사업을 해서 어떤 재물을 얻었는데 그 재물의 첫 것, 네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텅 빈 창고가 아니라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네, 여러분 이 포도즙은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고 부요케 해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이게 첫 열매예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서 막으시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했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존중 여깁니다. 그럼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존중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 더해주시는 플러스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금 전에 보는 게 어때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드리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이 더 많은 자녀를 여러분 그리고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플러스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나가 그 기도해가지고 오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무엘이라는 뜻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그런데 첫 열매인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그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다섯 명의 자녀를 풀었어요. 더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처음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구하지 않는 것을 더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시는 플러스 인생으로 여러분 바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거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이거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언약의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 가해지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언약을 맺을 때, 맹세를 할 때 너희에게만, 그때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도 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기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하나님이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일곱 가지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린 자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 축복을 우리도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그 약속한 축복을 우리도 받으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는 자에게? 첫 열매를 드리는 자에게 그랬잖아요. 그 우리도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목사님 우리는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3500년 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선민에게 말할 때 그들은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이런 산업화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농사도 안 짓고 있는데 무슨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린다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원리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 주의 신앙생활, 하나님 제일 주의 삶을 사는 것을 첫 열매를 여러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오늘 여기 나오지만 소산물 농사를 지었어요. 첫 번째 수확한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하늘 거라고 하나님께 바치라겠죠. 양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첫 새끼는 누구 거? 하나님께 또 그게 바치라고 그게 나왔잖아요 성경에. 자식이 태어나요. 그럼 자식이 태어났을 때 사내아이 제일 먼저 태어난 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이걸 드리라고. 안 드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해 우리가 2024년 예를 들어 새해가 됐다 그럼 첫날은 누구 거?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나님께 그때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달이 돼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7월 달이 됐잖아요. 그럼 7월 달 첫날을 뭐라면 월삭이라고 해가지고 그날도 하나님께 나와서 먼저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일은 뭐 한 주간에 뭐예요? 첫날이에요. 첫날. 이 첫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이날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제일 주로 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첫 것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 그러면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또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뭐예요? 첫 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직장에 들어가 첫 월급을 탔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드리는 거 이게 이제 아멘이 적은 거 봐요. 금방 이거 맞추라 할까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자 사업을 해가지고 내가 시작했는데 어떤 첫 소득이 발생해서 그럼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전에 원종수 권사로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암 전문의가 있어요. 예, 원종수 권사님. 근데 이분이 원래 집이 대전인데 4살 때 장이 꼬여가지고 그때 의료 수준이 우리나라가 뭐 별로 좋을 때가 아니잖아요. 이제 아이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죽게 된 아이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서 이제 쭉 이제 성장했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원종수 권사님 간증 들으면 대전고등학교가 이제 명문이잖아요.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했어요. 그렇게 이제 명문고를 갔지만은 공부를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3이 되니까 얼마나 이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갔어요. 그 끝에서 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서울대 의과대학을 들어갔는데 이제 졸업할 때는 어때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인턴으로 이제 의사 이제 됐으니까 인턴이 돼가지고 직장에 가서 첫 월급을 탔어. 자기가 이제 그 어머니 그 자기를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그런 은혜 그런 사랑 너무 감사하잖아. 그 첫 월급을 타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서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좋은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사드려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 인턴의 그 의사인데 월급이 얼마였냐면 세금 다 떼고 6만 7천 얼마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타가지고 이제 이제 어머니한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 제가 첫 월급인데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딱 뭐라니 너 네가 평생에 받은 이게 첫 월급이지? 네. 이건 우리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그러면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잖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나가가지고 재단에다 그걸 딱 아들하고 같이 새벽 기도 가서 올려놨다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좀 지났는데 그 의과대학 학장님한테 이 원종수라는 청년한테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가 전국의 의사 고시에서 수석을 했다고 그 상금이 7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게 첫 월급보다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채워주시고 나에게 보너스를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이번에 진짜 가서 어머니 옷도 사드리고 맛있는 고기도 사드리고 이래야 되겠다. 옛날에 그때 고기 마음대로 못 먹을 때였잖아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가서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드리고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더니 너 이 상금 전에 받은 적 있냐? 그렇게 물어봤대. 그러니까 처음인데요. 종수야 그러면 이건 천열매다. 천열매다. 너 상급 받아본 적이 처음이라고. 그런 게 첫 열매라. 우리 마음 변하기 전에 시험 들면 안 되니까 내일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이걸 첫 열매를 드리자 그랬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아들하고 가서 첫 열매를 드렸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원종수 그 권사님이 미국으로 갔죠. 세계적인 그런 그 암 전문 병원에서 또 세계적인 그런 의사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 어머니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집에서 교회까지 새벽에 가려면 승용차로 40분을 가야 되는데 있잖아요. 매일 승용차를 타고 40분을 가서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 삶에도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의사로 명성도 얻게 되었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그런 한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 어머니로부터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도 매일 그런 기도를,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제가 일어나는 제 마음의 보좌에 오르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나의 원대로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꼭 아침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내 인생의 귀함,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고 숨을 쉬고 싶어도 숨도 못 쉬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단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정말 가장 소중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란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그 귀한 분으로 여기고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처음 것은 어떻게 돼요? 다 귀한 거예요. 자식이 태어나도 여러 명이 있어도 제일 부모님들이 첫 번째 난 자식을 어떻게 돼요? 더 귀하게 여기죠. 똑같은 자식이지만 애정이 더 가요. 처음 것은 다 누구에게나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사랑을 못 잊어. 막 그러잖아요. 아니, 하여튼 그게 그걸 못 잊어. 많은 그런 남자 여자를 만나도 그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네, 여기 성경에 나왔죠. 그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열납이 되고 가인은 열납이 안 됐어요. 왜 그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양이 새끼를 낳는 첫 거, 가장 귀한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여러분 어때요? 그 농사의 소산물을 드렸는데 첫 것이 아니야. 자기 쓸 거 다 쓰고 먹고 남은 거 그거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납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식을 바칠 때 어떤 자식을 바쳤어요? 가장 귀한 자식을. 아멘. 한나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림 속에 든 가장 귀한 자식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쳐. 마리아도 가장 귀한 그 향유를 하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의사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 어떤 의사, 크리스찬 의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병원이 잘 되는데 갑자기 병원을 정리를 한, 그리고 어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어머니 제가 이 병원을 정리를 하고 선교사로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병원이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 병원을 접고 선교사로 나간다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니 지금 병원이 너무 잘 되셨냐, 근데 이렇게 잘 될 때 병원을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이가 먹어가지고 가서 그때 의료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오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렇게 말해요. 어머니,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다 쓰고 남은 그런 그거 같은 짜투리 인생,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 가장 그런 좋은 때를 나는 주님께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떻게 병원을 접고 선교사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식을 하나님 앞에 주의종이 되겠다. 예전에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식이 몇 명 있었어. 첫 번째 자식이 너무 공부를 잘해. 그래서 너는 서울대 법대를 가지고 판사가 되는지 검사가 되는지 해라. 둘째도 머리가 비상해. 그래서 너는 연세대나 어디 고대를 가지고 경영학을 공부해서 너는 사업으로 성공을 해라. 이제 네 번째가 있네. 넷째가 좀 조금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뭐냐면 그 제일 똑똑하고 공부 잘한 놈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뭐냐면 이놈은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놈 고쳐가지고 하나님 좀 쓰세요 하고 그 좀 약간 그 조금 부족한 그 녀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넘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기왕 주의종이 되게 하려면 제일 똑똑한 놈 야무지고 공부도 잘하고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놈을 하나님께 여러분 바쳐야지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되죠 여러분 나의 시간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그리고 물질을 드릴 때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그게 뭐냐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은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어떻게 돼? 농경사였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농사 지어보신 분들 알지만 자 첫 열매를 거두어 첫 단을 거두고 나서 어떻게 돼요? 날마다 익을 때는 곡식이 날마다 익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수확을 해야 돼 또 다른 것들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근처에서만 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저 요단강 건너 그 에브라임 지파라든가 이런 지파들 있죠 그 요단강 건너편에 멀리서 살아요 그러면 그 멀리서 예루살렘까지 성전 있는 데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몇 날 며칠이 걸려 지금같이 무슨 승용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고 빠른 교통수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수확철인데 첫 열매를 가지고 그 바쁜 농사철에 그걸 다 일을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야 돼 그러면 이 기간이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10일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걸리는 거 더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첫 열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쩝니까? 이게 이제 이 오래돼가지고 곡식이 알맹이가 떨어지고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길까죠? 하나님이 여러분 다 지켜주셨어요. 아멘. 그들이 이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날 무슨 일이 있다고 어디 사업에 무슨 일이 있다고 직장에 무슨 일이 있다고 가족 간의 대수사 무슨 일이 있다고 이런데 여러분 예배도 안 드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신앙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인간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어 중요한 일이고 회사 이런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하나님이 지켜주셔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했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멀어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창조주시며 구원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예요 이것이 그런데 무슨 일이 있다고 저는 오늘 바빠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거둘 때 누구에게 먼저 제일 먼저 그걸 가져가서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멘? 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된 것이니까. 네, 네, 우리도 어떤 일이 결실을 맺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을 때 그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 네. 아이가 태어났어. 그러면 집안에 요즘 이제 저는 그래요. 결혼하면은, 아,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언제 저놈들이 아이를 낳나 하고 좀 배가 이렇게 뭐 생기나 뭐 어쩌나 맨날 쳐다봐요. 그래서 소식이 없으면은, 아, 답답해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답답해서 빨리빨리 이제 좀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네요.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우리의 큰 기쁨이죠. 여러분 어때요? 이제 또 아이들이 돌이 됐어. 그럼 돌잔치도 하고 막 이러죠. 또 좋은 대학에 이제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기뻐가지고 막 좋아하죠.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면 더 기뻐해.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는데 결혼하면 또 얼마나 기쁩니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직장에 승진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막 생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돌이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은 막 한턱 쏩니다. 또 승진하면은 뭐 가서 또 크게 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거 할 때 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막 돌잔치하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또 뭐 승진했다고 이러면서 가서 있잖아요. 몇십만 원씩 쓰고 팍팍 이렇게 하면서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감사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보면 찔끔 병아리 눈물만큼, 아니 막 그 한턱 쏘는 데는 몇십만 원씩 쓰면서도 있잖아요. 몇만 원도 제대로 이렇게 감사한 거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좋은 일 있을 때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예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아, 농사 지어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가서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종수 원상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한테, 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떻게 살아왔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네.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신 것을 취하여 가신다고. 굉장히 제가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이것을 알아야 감사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은혜를 알면은 효자가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정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란 항상 먼저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고 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겠죠. 그래 우리가 항상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는 뭐예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추수 맥주 감사 주일인데 헌금을 많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는 영혼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귀하게 보시는 영혼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맥주 감사 주일을 맥주 감사절을 정한 목적이 뭐라 했어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 첫 번째 한번 보세요.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귀한 분으로 알고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라고.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복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세 번째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너희들 은혜 잊지 말고 감사하라, 이걸 가르치려.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로서 신앙의 동질성과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다섯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시험해보고 복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일곱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일곱 가지 축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너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힘들게 하는 모든 그것들을 다 네 앞에서 뗀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대적들, 여러분의 삶의 질병, 여러분에게 어떤 환난, 이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지경을 넓히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영역이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영역이 확장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지경이 넓혀져. 어떻게 하나님께 첫 열매로 그 맥주절을 지키는 자. 세 번째,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못 지켜.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근데 그 바이러스에 감염돼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가능해요. 우리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 그 서울시청 앞에서입니까 어디 거기서 지금 뭐 몇 명이나 이래 해가지고 지금 사상자가 났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도 많고 그날 뭐 상을 받고 회식하고 돌아가던 사람도 있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어떤 한 분이 역주행해가지고 그런 차를 몰아가지고 일곱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고 또 다치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으려나. 아무리 내가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운전하면서 내가 운전 잘해가지고 사고 안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진짜 아찔아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보면 고속도로 달릴 때 막 얼마나 쌩쌩하잖아. 근데 난 분명히 백미를 본다고 왔는데 안 보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선을 좀 바꾸려고 막 와 정말 아슬아슬한 때가 몇 번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자녀들도 내가 어떻게 자녀들 따라다니면 지킵니까? 못 지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물질도 여러분 어때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새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면 못 지키는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내 삶의 터전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린 자를 지켜주시겠다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주틀에 포도즙이 넘치라. 여러분이 정말 창고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지금 통장이 텅텅 비어있는 분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유, 혹시 또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 저도 이제 지금은 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긁어요. 아, 그런데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때 공기업에 근무하니까, 저야 이제 공기업이 아니니까, 근데 그때는 카드를 뭐 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이런 사람들만 처음에 발급해 줬잖아요. 근데 제가 예수님 딱 믿고 나서 있잖아요, 카드 우리 집사람이 가지고 온 거 가위로 다 잘랐어요. 그래요, 쓰레기통에 버렸어. 왜?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가지고요, 카드를 모르겠어요. 지금 만진 지가 얼마 됐는데. 전혀 가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산다.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은 카드 없으면 어디 가서 이게 안 되니까 현금을 가져가네. 할 수 없이 이제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잘 긁어요. 왜? 제가 또 은사가 뭔 은사냐면 돈을 먼저 빨리 내는 은사. 아,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뭐 하면 다른 사람들 있잖아. 눈치 쓱 봐가지고. 저는 예수님 안 믿을 때 술 좋아했는데 술집에 가면 친구들이 술 먹고 이놈들이 어때? 자리에 안 일어나고 계속 엉덩이나 뭐 옆 붙여놨나 안 일어난 놈들이 있어요. 나는 근질근질해. 가서 먼저 긁어야 돼. 근데 제가 목사님들 만나도 어떻게 해요? 가서 먼저 쏴요. 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근데 이 요새 목사 창고가 막 넘치는 건 아니지만은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공급해 주셔. 네. 여기 보면 여러분의 정말 창고가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면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창고가 가득 차게 해주신대요. 자, 계속 또 보겠습니다. 약속은 여호와 이레 복.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여호와 이레 복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첫 열매로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우리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만 내가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존중 여김을 받게 하고 높여 주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존중 여김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무시당하면 이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여러분을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존중 여겨주고 여러분을 높여주고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는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내가 어디를 갔는데 막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우리가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첫 열매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중 여김을 받게 하고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는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죠. 저도 이제 제 아들을 그렇게 하다 이제 아들은 이제 컸으니까 아지 않고 제 이제 손주들 위해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손주 준서와 민서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는 그런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그런 기도를 해요. 왜?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아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돼요.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부모가 기도한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존중 여김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첫 열매를 드린 삶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프러스 인생이 되게 하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준다는 게 뭐입니까? 플러스 해주신. 여러분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한번 해봐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세요.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 인생이야. 얼마나 그러면 힘든지 몰라. 플러스 인생이 돼야지. 자,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첫 열매를 드리는 삶이란 무엇인가 그걸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생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두 번째,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세 번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첫 열매를 드리는 삶, 네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멘. 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다섯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리는 것, 이것이 첫 열매를 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절의 신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가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